안녕하십니까. 조회수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7일입니다. 자, 목요일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방송하려고 하는 거는 요번에 이제 정부가 15일날 발표한 게 뭐가 있냐면요. 그 저소득층 그 구직촉진금이라고 300만원, 1인당 300만원 주는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고, 그 6개월에 걸쳐서 50만원씩 6번 나눠서 이제 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실업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니까 그 직장이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떠한 벌이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구직을 촉진하는 겁니다. 촉진하는 의미에서, 요번에 그러니까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그 시행령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어가지고, 그 요번, 그 15일 날 국무회의 이제 그 시행령이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전 지원법 시행령이라고 시민 이제 의결을 했죠. 의결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시행이 되는데, 아마 기존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취업 성공 패키지나 아니면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고 그 참여하셨던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되게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이제 그걸 이제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합쳐서 그 안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홈페이지도 하나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도 따로 하나 만들고, 그것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안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청년, 그러니까 그 취업 성공 패키지나 그 다음에 청년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구직 활동 지원금. 그 내용도 그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걸, 그러니까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00만 원이라고, 뭐 이제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는 그 15일부터 막, 그러니까 각 신문마다 여러 내용으로 이제 뭐 구직수당 300만 원을 준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저소득층 1인당 300만 원씩 준다, 뭐 그렇게 또 보도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 혹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하여튼 뭐 무슨 지침이었는지 어찌는 몰라도 여러,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이 내용을 다 달았어요. 다 달아서 그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이제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해봤고, 요번에 새로 시행하는 거니까 그 봤더니만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되게 비슷합니다. 청년 그 지원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 주는 게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50만 원씩 6번 주는 거, 300만 원 주는 건 거의 비슷한데, 이제 청년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그러니까 폐업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그 특수고용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고용이 됐다가 이제 실업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취업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저희가 이제 검토를 좀 했을 때는, 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0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에 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요건하고 의무상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쭉,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그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또는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 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지원 제도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제도로 운영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기존에 우리, 그러니까 취업 지원 서비스니까, 그러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부터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곳에 이제 취직이,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퇴사를 했을 경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다시 이제 그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그 직장도 알아봐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런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런 패키지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이라고, 이것도 이제 50만 원씩.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곳에,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는다든가 취업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받는, 그것도 받게 되면은 그 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걸 50만 원씩 줬었어요. 자, 이 모든 게그 안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요번에, 그러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제 이분들이 다시 동참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둘다이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 그, 올 12월 31일까지 이게 끝나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새로이, 그러니까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새로이 여기에 이제 그 다시 편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던 분들도 31일까지만 끝날 수만 있다면은 끝나는 그분들도 이쪽으로 옮겨 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옮겨 타게 되면은 제가 아까 똑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라지고 거의,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청년 구직 활동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준비 활동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육이면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매월 50만 원씩도 현금을 또 받아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무엇으로, 이제 요 도입으로 이제 달라지는 건 뭔가? 그러면은 일할 능력의 의사가 있으면서도 취업이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모든 국민을 여기다 이제 포함을 다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대상. 자,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 지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어요. 근데 1유형은 가령,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유형은 매월 50만 원씩 받는 걸 그걸 1유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 300만 원 지원을 받는 게 1유형이고, 2유형은 취업 지원 서비스라고 취업 성공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취업 성공 패키지가 그대로 왔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원금은, 그러니까 지원금에는 지금 구직 촉진 수당이라고, 그러니까 취업 전, 그러니까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1유형 참여자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 그게 이제 월 50만 원이,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원한다라는 얘기고, 취업 활동 비용이라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2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 훈련 참여.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한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구직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주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제 그리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면은 맞춤형 취업 상담, 그리고 일경험, 직업훈련, 그리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있고,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복지연계서비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1유형에, 그러니까 구직촉진수당, 그러니까 그 직업을 이제 받는 그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첫 번째, 그러니까 그 15세에서 69세 구직자여야 되고, 그리고 이 저소득층에 분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재산은 제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그리고 가구 단위로는 재산 3억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하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1인 가구라고 가정했을 때50% 이하라는 게 1인 가구는, 그러니까 뭐 91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4인 가족이 200 얼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취업 경험 보유, 취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최근 2년간 100일,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면 되죠.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조금 더 내요, 그죠? 그러니까 한뭐 4개월은 아니고. 그리고 800시간, 그걸 또 시간으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타임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800시간 이상, 그러니까 1일, 그러니까 8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100일이네요. 그죠? 100일 나오네요. 그러니까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일유형에, 그러니까 이 구직 촉진 수당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를 할수 있네요. 그죠? 자, 위 요건에 충족 못 하더라도, 만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 요건에 충족 못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취업 경험에 충족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구직자 15에서 16세. 요거는 동일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취업 경험에 충족하지 못한 중위소득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못한 사람이더라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청년 18세에서 34세. 요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유형에 아까 이제 그러니까 취업 경험이 보유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못했더라도 선발적으로 요거는 추가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100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800시간의 경험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그러니까 중위소득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3억 원 미만이 되면은 누구든 15세에서 69세인 분들은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해보게 되면 이제 선발적으로 추가 지원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선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추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 2유형은, 자, 이겁니다.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2유형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교육을 시켜준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입니다.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저소득층 15세에서 나이는 69세 사이이고,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여야 되고, 특정 계층, 그러니까 그 여성 가장, 노숙인, 북한 이탈 주민 등, 그리고 청년층은 18세에서 34세라고 봤고, 중장년층은 30에서 69세. 그러니까 토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5세에서 69세, 그러니까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그러니까 2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유형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저소득층, 특정 계층, 그다음에 청장 청년층, 그다음에 중장년층. 그래가지고 중장년층은 35세에서 69세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지금 이 질문이 뭐냐면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 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자기 주도적 구직 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 성공 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 훈련 등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었었어요. 그죠? 근데 이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에 향상을 기여하였으나, 요번에 이제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꾸고 홈페이지도 하나 또 새로 만들면서 이걸 포괄적으로 합칩니다. 이렇게. 그 합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 사업으로, 이게 이전에는 법적 기반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고용노동부가,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정해지지, 그러니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지자체별로도 좀 차이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득이 예산 사업이어서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 사업이어가지고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 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좀 있었는데,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과 성공 패키지를 통합하고 그 모든 걸그 안에 통합을 했어요. 그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이제 그 언론 플레이를 좀한것 같아요. 이제 막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그 이렇게 막 구직 수당 1인당 300만 원씩 준다. 그다음에 뭐또 저소득층 1인당 300만 원씩 주니까, 그러니까 구직 촉진 수당을 주니까 빨리 신청을 하시라. 뭐 이렇게 막 여러 신문에다가 이제 홍보를 한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사 내용으로 여기저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고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느냐요? 요 질문이 되게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겁니다. 2021년 1월 1일 제도 시행 당시 기존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국민 취업 전문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그날, 1월 1일 그때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은 여기에 참여가 제한이 되는데, 다만, 2020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올 연말, 마지막 날 이전에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러니까 그 취업 성공 패키지에 내가 참여했던 분인데, 그분이 종료가 됐다면은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가 된 후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6개월간 이제 그 지원금을 내가 받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1년에서 3년간 재참여가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최소 1년 동안은 내가 다시 참여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6개월 돈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1년간은 다시 또 참여를 못하고 1년 후에는 가능하다는 그 얘기겠죠.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영세 자영업자,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등 종전에는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성공, 그러니까 패키지라든가, 그러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에 곧바로 참여가 가능했었어요. 이런 분들은 가능했었는데, 영세 자영업자 이제 폐업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었었어요. 이런, 그러니까 패키지에 참여를. 근데 이제는 국민 취업 전문 제도에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그러니까 그 일정한 내가 수익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취업이 됐다는 그러니까 100일하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800시간이라든가 이거 말고라도 내가 2년 동안 그러니까 소득을 얼마든지 얘기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증빙을. 그죠?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는 그걸 만약에 드러낸다면은 안 드러내도 내가 저소득층이라는 거 거기에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의 사각지대가 해소가 됐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지원 구매를 확대하여 실업급여,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과 함께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청년 고용 안전망이 구축이 됩니다. 이건 뭐 홍보하는 거니까 의미를 크게 둘 필요 없고요. 우린 돈 받는 거,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면 되는 거니까. 고용 서비스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16.6% 올라가고, 빈곤 갭이 2.4% 줄도, 이것도 홍보입니다. 자, 1유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1유형은 그 촉진 지원 수당을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300만 원을.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구직 활동 비용을 전혀 지원받을 수 없느냐,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구직 촉진 수당 수급 대상이 아닌 직업 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그러니까 그 취업 성공 패키지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하면서 취업 전문 서비스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소요되는 비용하고 뭐 교통비라든가 일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는 금액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인데 참여자로 선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전담 상담자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 활동 IAP를 수립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취업활동계획이라는 겁니다. 취업활동계획 IAP에 따라서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이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의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그 내용이죠, 그죠? 다만 전담 상담사가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 의무 이행 여부를 구체적 확인, 취업활동 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에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따 선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러니까 활동 이행 여부라든가 구체적인 확인을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방문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 중위소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1유형에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자 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요. 1인 가구에는 91만 원 정도 되고, 2인 가구가 154만 4천 원 그 정도 되고, 3인 가구가 199만 원, 4인 가족이 243만 8천 원 소득. 그러니까 그 중위소득, 그걸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봅니다. 그 이하여야 되겠, 그 이하라야 된다는 그 내용이죠, 그죠?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는 있느냐요? 그러니까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가 있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많이 의문을 가지겠죠.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구원의 소득 재산 관련 정보 공적 시스템 연계해서 그냥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는 따로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거기에 제공 동의서만, 그러니까 원래 체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체크하기 개인정보, 그러니까 줘야 하는 그 부분에.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증이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죠? 근데 거의 취업지원 신청서를 쓰고,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서의 동의만 체크만 하면은 자동으로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는 얘기니까 따로의 서류는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 수급 자격 신청. 그러니까 그거 대략 인정하는데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취업활동 계획 수립도 1개월 걸리네요. 그 다음 취업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촉진수당 지급하고 취업지원하고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해서 1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사후 관리는 3개월에서 뭐 1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이 의미 없어요.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받고 싶은데 이제 거기에 대한 요건입니다. 요건은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유형은 1유형에 요건 심사형이 있고 선발형 청년형이 청년층이 있고 선발형 비경제활동 인구 여기에 해당이 되면 되는데. 자, 수급 자격이 인정된 후 매월 2회 이상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2회. 그러니까 매월 2회 이상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자, 이제 그세 가지, 그러니까 유형은 첫 번째, 요건 심사형은 자, 구직 능력, 의사가 있는 15세에서 69세 미취업 상태여야 되고요. 그리고 가구의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전 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그리고 그 직계, 그러니까 3억 원 이하 재산은 이어야 되고 취업 경험 요건은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선발 청년형에는 자, 그러니까 취업 경험 요건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필요 없고 자, 우선은 구직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18세 34세 미취업 상태여야 되고,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재산, 소득이, 재산 요건이 3억 원 이하면은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선발 비경제활동 인구는 구직 능력 의사가 있는 15세에서 69세며 미취업 상태여야 되고,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3억 원 미만인 경우. 자, 이런 경우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심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선발 비경제활동 인구도 있고, 선발 청년형도 있는데, 거기에
이두 가지가 선발형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요건 심사형은 요건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곧바로,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50만 원씩 6개월 주는데, 선발형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거기에 해당, 내가 그러니까 2년 내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취업을 해본,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했다든가, 어떠한 소득이, 이게 없더라도 나이가, 그러니까 선발 청년행에 들어가는 나이가 18세, 34세 미취업이고, 구직 능력, 그러니까 구직을 하려는 의사만 있다면은,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은, 그리고 재산이 3억 원 미하라면은,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발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선발형 비경제활동인 거야. 이제 거기에는 또 구직 능력 의사가 있고, 나이도 15세, 69세 이하면, 중위소득 50% 이하면은 3억 원 미만이고, 그러면은 여기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 신청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면은.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체 범위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입니다. 직계혈족. 부모관계. 그리고 신청인하고 배우자, 그리고 신청인 본인, 거기에 대해서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와 있는 그거겠죠, 그죠? 그거로 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산 상태를 산정을 할 때는. 자, 만약에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구직촉진수당을, 그러니까 구직촉진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 있답니다. 취업 이룸 통장을 각각 은행에서 개설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압류 안 해요. 취업 이룸 통장이라고 있답니다. 자, 가령. 자, 그다음. 1류형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 1류형의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년 2월 1일에 내가 제출을 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이 되느냐? 2021년 2월 1일에 제출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1. 수급자격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 1개월 필요하고, 취업활동 계획 수립 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2월 1일에 신청의 경우 총 2개월이 소요되어 가지고 2021년 4월 1일경에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가령 내가 2월 1일 날 제출했다, 신청을 했다, 그랬을 경우 이게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온다고요? 2개월이 지난 4월 1일경에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요번에 시행이 되는 국민취업전문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웬만하면은, 내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리고 현재 직업이 없다면은 꼭 신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1인당 1회 50만원씩, 그러니까 6회에 걸쳐가지고 3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거니까 참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